가장 청초하고 아름다운 쌍등잎풀 여러의 살이 식물인데 잎이 짧고 부드러워서 그리스어로 생지, 소위 미오스, 귀라는 오티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미오스 토티스라고 하는 그런 속명을 가진 꽃이 있습니다. 봄에 피기 시작해서 여름까지 피는 하늘색 연보라색으로 정말 앙증맞은 그런 자태를 가진 꽃인데 독일어로 Vergiss mein nicht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면 Forget me not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망초입니다. 이 꽃에는 가슴 시리도록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돌프와 벨타 루돌프 형제와 벨타 자매가 사랑을 속삭이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발걸음을 멈춰선 벨타가 물망초 꽃을 보게 됩니다. 남자의 기사를 가진 이 루돌프가 그 꽃을 캐다가 죽였다고 막 내려갑니다. 조심하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꽃을 캐려고 하는 순간에 발에 딛고 있던 흙이 무너지면서 강물로 빠지게 되죠. 떠내려간 루돌프를 애타게 부르며 강을 따라가면서 벨타가 소리 지르지만 마지막 그 캔 꽃을 던져놓고 휩쓸려 물속에 들어간 루돌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꽃을 집에 갖다 고이고이 키워서 꽃이 만발할 때 자기의 남자 애인을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산 벨타의 이야기 그 꽃이 바로 물망초라는 꽃입니다. 누군가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움받는 여인보다 잊혀진 여인이 불쌍하다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고 잊혀졌다는 것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버려졌던 까닭에 버려진 까닭에 그런 말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기억하거나 기억해준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서 기억한다는 뜻은 긍정적이며 아름다운 기억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복되고 사랑스러운 기억보다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애타고 화나고 짜증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적지 않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기억이 나면 신경이 곤두서고 소화가 안 되고 괜히 미워지고 욕이 나오고 기분 상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억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고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신명나는 그런 일 그런 사람 말만 해도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거나 어릴 적 초등학교에 함께 다녔던 친구가 내게 대한 좋은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네가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일을 했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과 함께 기억한다 얼마나 우리를 신명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선생님이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더 감동이 되죠. 가끔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집사님 이름으로 목사님 제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알아준다 기억해 준다는 건 얼마나 감동을 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면 더 그렇겠죠? 우리가 사실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막 욕하지만 그 욕하는 그 대통령이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한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라도 해주고 선물도 보내면 그래도 계속 욕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의 인사 담당 상사가 기억해 주거나 사장이나 이사장, 회장이 기억해 준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연예인, 배우, 유명 가수, 대학교 총장님이 각 군에 있는 참모 총장이 일개 사병이나 아주 낮은 계급의 장교들을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전화한다면 아마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 주변에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준다, 기억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억보다 감히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비교되지도 않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며 춤추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마시라고 청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한시도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해 주심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어떤 행동, 어떤 필설, 어떤 표정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흥분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후배가 아닙니다. 무슨 동료, 대표, 이사, 뭐 이사장, 상사, 사장, 인사부장이 기억해 주는 것. 세상에 어떤 높은 권세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겹도록 까무라치도록 정말 이 영원하신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한순간에 기뻐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몇 날 기뻐하다가 말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감동스러운 그런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고넬료,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기억하셨는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며 당시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소위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둔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의 군조직은 한 개 군단이 약 6천명이 되어 있고 그 군단 안에는 10개의 부대가 있고 10개의 부대는 600명씩 10개의 부대, 그래서 한 군단을 두고 그 부대 안에는 6명의 백부장이 각각 100명씩의 부하를 거스리는 6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 100명의 부하를 둔 100명의 군대 지휘관 장교입니다. 고넬료의 이름의 뜻은 뿔, 창, 능력, 나팔, 소위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 그 나팔을 의미합니다. 나팔은 보통 시작 신호를 날리거나 절기를 날리거나 마침 신호가 아닙니다. 신년이 되면 쇼파를 불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나팔을 붑니다. 아침에 일어나라고 기상 나팔을 붑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전쟁을 날리는 나팔을 붑니다. 시작을 날리고 모든 일이 마쳐지면 또 저녁에 나팔을 불어 이제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 나팔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고넬료, 소위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드디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 이방의 장벽, 소위 로마 사람인 이방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이 단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는 통로, 소위 유대의 큰 벽, 아니 이방인의 큰 벽에 구멍이 뚫려 드디어 복음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시작, 할 일 없는 구원의 시작, 복음이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그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 가족들이 모두가 경건한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이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선하다, 거룩하다, 인자하다, 자비롭다, 헌신적이다. 그게 경건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그게 경건한 삶. 심판을 기억하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소위 코람 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모두가 성이면 종졸까지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그가 환상을 보았던 것을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성경책을 끼고 거룩하게 이렇게 그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사도행전 17장에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창념하여 그 교훈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기도합니다. 식사 전에도 식사 후에도 운전하기 전에도 출근 전에도 퇴근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 모든 일 모든 때에 무시로 언제나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와 경건은 함께 다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구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구제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정서에는 도움이 되지만 텔레비전에 나온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을 단돈 만 원이라도 보내면 도움이 되지만 그거 보고 우는 것 같고 나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 좋은 사람 같은데 그게 별로 좋은 사람이네. 진짜 좋은 사람은 돈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지 마음만 운다고 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말 많이 하면 좋은 사람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입만 풍성해. 손발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외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것 내 형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이웃을 향하여 문이 열렸습니다. 구제의 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문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만 모으려고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가 인격과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문제의 열쇠요 기도가 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물쇠요 기도가 안전장치요 식은장치입니다. 기도야말로 내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열게 되고 성령 충만을 만들어가며 기도야말로 내 모든 삶의 참된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오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해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과 기도, 기도와 경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들어옴을 밝히 보았다. 뚜렷이 보았다. 분명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뚜렷하게 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고넬료하고 차이예요. 환상 중에 밝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너 빨리 피장 시몬의 집에 피장의 집에 가면 시몬이 있을 텐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너네 집에 불러와라. 지금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천사의 이야기를 듣죠? 왜 갑자기 표정관리 들어가십니까? 고넬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피장의 집, 소위 가죽집, 가죽 장사하는 집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침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당시의 종, 소위 헬라 원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종은 노예예요. 가축이나 짐승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주인인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자기 집 노예에게, 자기 집 짐승에게, 자기 집에 있는 도구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낯이나 괭이 들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냐고 여쭤봐서 해요 안 해요? 우리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의 종졸에게 노예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양반 상놈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에 불과하고 가축 도구에 불과한 그 노예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종졸에게 자신의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야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다 나눕니다. 그는 참 인격자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가끔 교회 이런 사람에서 아우 격이 안 맞아,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놀아, 저쪽에 가, 나는 따로야. 웃기고 예, 나자빠졌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높고 낮음 없이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나의 신령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데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종졸 하나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 보내놓고 고넬료는 지금 종졸과 이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집에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청합니까?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어요. 종졸을요. 베드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자기네가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드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집에 오라는데 자기의 일가가 다 모았습니다. 자기 친구, 백부장의 친구만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관, 일본 순사가 자기 친구와 자기 일가를 다 불러놓고 조선 사람 어떤 사람 하나 불러다가 지금 이야기를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친구들을 다 모으고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일가들을 다 모아놓고 마침 종졸들이, 종졸 가운데 하나 경건한 하인이 가서 데리고 오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보고 절해야 돼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절해야지 돼요?
일본 시대,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를 보고 조선 사람이 절을 해요. 일본 수사가 조선 사람 보고 절을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여러분한테 절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아지나 돼지 보고 절을 해야 돼요.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왜죠? 베드로는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넬료의 신방받는 준비, 신방받는 자세라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고넬료의 예절을 보십시오. 그가 상사를 맞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고관 대작을 맞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는 통치하는 나라의 평민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종을 보내서 불러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오면 당연히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고넬료의 친구는 상당히 로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적인 지위, 계급, 신분, 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는 그의 태도,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 목사, 요새 시대 말로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면 아버지의 종은 자녀들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성도들을 좀 존귀하게 여기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건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 우리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목사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또 뭐예요? 이게 네 인사, 내 인사가 있는 겁니다. 내 인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공손히 겸허히 대해야 되는데 지가 목사라고 어깨 힘 탁 주고 그러면 제대로 되겠냐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의외로 주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자꾸 저한테도 어깨 힘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좀 몰라줘도, 남들이 나 알기를 우습게 하려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준다. 교회에서 가끔 그래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누구 좀 알아주세요. 누구 좀 알아주세요. 저는 알아주면 물론 뭐 알아줄 수 있으면 다 알아주면 좋지만 잘 못 알아줘요. 모를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는다고 또 시비를 그러는데 제가 인사한 거 알면 인사 안 받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인사해도 안 받겠습니까? 너 지난번에도 안 받았잖아. 제가 못 받거나 아니면 뭔가 골몰이 생각하느라고 어쩌다가 못 받은 거지 인사하는 걸 알고도 제가 돌린 적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제게는 한 번도 없어요. 내일 치매가 걸리면 또 몰라도.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제가 봐도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인사를 대고 하는데 이랬다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철천지 왼수지가 아니거나 어제 막 이혼했거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인사만 받지 그걸 누가 뭐 딴 생각을 하다가 눈은 뜨고 하지만 딴 생각을 하면 못 보고 인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눈을 뜨고 다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일에 민감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그는 하인과 종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지금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종졸, 경건한 종졸 하나가 베드로가 있는 피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 주인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왔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고넬료가 보낸 자기 집 종이 노예 같은 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까 말로 그대로 하면 일제시대로 말하면요 일본 순사 저분은 조선 사람이 존경하는 일본 순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그런 순사가 있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고넬료는 지금 식민지를 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유태인들을 유대의 온 족속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는 분이라고 그 종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하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 당신을 통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 하인들의 눈에 고넬료의 종의 눈에 비춰진 그 주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계시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나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분은 중앙교회 나가는 장로님이래 틀림없어. 아멘 좀 해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아멘 뒀다가 국거리 먹냐 이러는데 아멘. 저분이 중앙교회 권사님이래요. 맞아. 아멘. 제가 혼자 할게요 이제. 당신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인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주인은 베드로 당신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고대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직장의 동료와 후배, 내 부하 직원들 내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고명진이 아 그놈아 조심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우,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네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제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네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이어서. 내 주변에는 어쩌면 왜 다 그렇게 이상하고 깍쟁이 같은 사람은 네가 깍쟁이라서 그럴 테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많지? 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 특히 저 같으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이런 생각 없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아찔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고 목사를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괜찮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직원들이, 내 직장의 상사가 나를 어떻게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 고명진이 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심해. 조심해. 그 보기하고 다르데이. 끝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나, 나를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정말 존귀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바른 삶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의 백부장이고 그가 이달려야 되는 군대의 무슨 장교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인도, 내 종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 그래,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주인 괜찮습니다, 믿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여도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직장 동료, 상사를 어떻게 남들에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서는 절절매지만 돌아서면 혹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대표니까, 내가 이사장이니까, 내가 총장이니까, 내가 장관이니까, 내가 참모총장이니까,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나를 이야기할 때 그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가는 우리의 평소의 삶과 언어와 인격, 우리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고 또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길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